오케이, 혜리는 DA 20. 어떤 거 배웠어요? DA 20에서는? 건물이. 그쵸. 어디에 있나. 그쵸. 건물의 위치를 묻고, 어떤 장소의 위치를 묻고, 그 장소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배웠어요. 오케이, 그럼 먼저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 어딨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어떻게 써요? R-E-S-T-A-U-R-A-N-T. 그렇죠. The restaurant.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거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the restaurant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대답하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이렇게 묻고 Where is the restaurant? 대답이 It's beside the tube. 오케이, 그래서 beside 어떻게 쓰나요? B-E-S-I-N-D-E. Very good. 그럼 beside the tube의 뜻은? 그렇죠. Beside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 옆에 Beside me 하면 내 옆에 됐습니까? Beside the zoo 하면 동물원 옆에 동물원 옆에 Beside the zoo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is it? 했더니 It is where에 대한 대답 Beside the zoo 됐습니까? 만약에 동물원 뒤에 있으면 It's behind the zoo 그렇죠. Behind 이렇게 쓴다는 거 됐습니까? It's beside the zoo. 계속해서 이번엔 다른 장소. 아, 똑같은 장소네요.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 옆에 있다. It's beside the bank. Bank. Bank 어떻게 쓰죠? 뱅크인데? B-A-N-K 그쵸. NK가 뭐 된다고 전에 배웠죠? 응크 NG는 응 이러면 뱅 이러면 뱅크 NG는 응 NK는 응크 됐습니까? 네. 오케이. 또 식당 어디 배 엄청 고픈가 보다. It's beside the bank. 또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교 옆에 있대요? It's beside the school. School은 어떻게 쓰나요? S-C-H-O-O-L 그렇죠.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오케이. 그러면 슈퍼마켓 배웠네요. 어? 슈퍼마켓 어떻게 쓰나요? super 슈퍼맨 할 때 그 슈퍼 유가 우 됐고요 한국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super su p a r 하고 그 다음에 m u r k e k 자 머켓이 아니고요 머켓 머켓이 아니고 마켓이니까 마켓 해줘야 되겠죠. 어, 슈퍼마켓.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의 뒤에? Behind. Behind, 어떻게 쓰죠? P.
Hello, 근데 이걸 쓰면 안 돼. 없어 이거. Behind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점은 어떻게 써요? 36번 B O K S T T 3 R E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은행이 지금 이렇게 썼어. 이거는 행크지. 행크. 오케이, H하고 B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면 안 돼. 행크가 아니고 뱅크 해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뱅크 헷갈리는 거. B하고 H 헷갈리는 거 같고요. BD병도 있는데 BH병도 있습니다. 얼른 놔야죠. 수고마켓. 회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많이 줄였네요. 수고했습니다. BD병. 오케이. 이게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 같아. 응? 의사 같아요. 나한테 뭐 물어봤잖아. 네. 뭐요? 선생님이 아까 BD병도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뭔가 의사 같았어요. 의사 같았어. 진찰 완료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하는 의사. 예, 얼른 시험 들치시고. 근데 있잖아요. 이거 누비 이불인데 네.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이불이라고 적었어요. 누비이불을 작은 천조각들을 막 이어붙인 거, 바느질로 이어붙인 걸 누비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